BMW F87 M2입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DCT가. 네, 개인적으로는 F87 M2의 전신인 이바디, 제가 1M이었죠. 그때는 1M이었죠. 1M의 개인적으로 택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타요. 이 M2라는 차는 오늘 트랙에서 지금 처음 타거든요. 이 시리즈 1M의 후속 모델인데,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예, 달라진 거는 뭐, 사실 서스펜션 구성도 비슷해요. 달라진 점은 엔진 출력도 비슷하지, 직면 6기통이니까요. 예, 근데 DCT가 들어갔다는 점. 예. 이 차는 2018년식 초기형 모델이라 가지고, 예, 370마력이에요. 아, 근데 뭐 이후에 나온 뭐 컴페티션 모델이나 CS 뭐 이런 모델은 카본 루프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더 달리기 전용 모델이 되려면은 이걸 떼야 되는, 오디오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디오는 다 살려놓고 천장만 카본으로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차를 고를 때 자동차라는 게그 자기 본연의 기능, 본연의 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는 이 차가 럭셔리한 차도 아닌데 지금 양쪽으로 지금 전동 시트가 다 달려 있고 뭐 이게 좀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굳이 이런 차에 전동 시트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차는 18년식 완전 순정 상태에다가 타이어만, 브레이크 패드도 아니에요. 타이어만 한국 타이어 RS4를 지금 장착하고 있어요. 오늘은 3월인데, 3월 말쯤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트랙에 BMW가 많은지, 또뭐 원치 않게 거의 BMW 원메이크 레이스를 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시트가 왜 이렇게 높은지, 운전 자세는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운전 자세를 아무리 시트를 조절을 해봐도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킷 시트를 바꾸나 봐요. 어우, 이거 뭐내 앞뒤로 다 BMW M4들인데? 자, 우리가 오늘은 뭐 사실 베스트랩 한 바퀴 빨리 도는 것보다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좀 빨리 가볼 수 있더라. 근데 이 차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같아요. 기름이 가득 들었어요. 기름 가득 들은 남의 차, 그러니까 너무 차는 제가 항상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 그러잖아요. 이 차가 지금 그 차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지금 ESP, 그러니까 ES,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예, 하여튼, 아, DSC라. BMW에서는 DSC. Dynamic Stability Control이라 부르죠? 예, DSC는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현재 대기온은 12.5도예요. 아, 이게 개인적으로 이 차가 원래 보니까 흰 차였는데, 지금 그 무슨 이상한 색깔, 진한 흑장미색이라 그러나? 예, 옛날에 이 색깔 내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왜 구형, 프라이드 베타가 많이 칠했던 그 공장 출고 색깔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이거를 랩핑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신차 성애자거든요. 그 예쁜 신차를 왜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딘데 왜 기어가 안 바뀌지? 아니, 디 맞는데? 아, 스포츠 플러스 해놨더니 디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예, 기어 변속을 잘 하지 않아요. 아, 이거 평소 제가 운전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아, 그냥 이럴 거면 수동으로 가야겠다. 예, 깜빡이 켰어요. M4랑 같이, M4보다는 이 차가 출력이 같은 엔진인데 출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선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죠. 어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차, 탄력 아직 온도가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미끄럽군요. 아, 이게 휠베이스가 짧아가지고 브레이크 상태 좀 보고 타이어도 온도 좀 올리고. 어우, 휠베이스가 짧다는 건 정말 이런 거예요. 경쾌해요. 그러고 보니까 최신 BMW 중에 이거보다 작은 차가 없잖아요? 저 원래 제가 작은 차,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운동 성능, 물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은
차가 커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작은 차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차가 BMW, 우리가 현재 구입할 수 있는 BMW 중에서, 아, 이제 전륜구동도 있지만 후륜구동 BMW 중에서 더 작은 차가 없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우, 이거 시트만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덥지 근데 벌써? 가속력이 엄청나요. 와, DCT가 너무 좋다. 와, 그리고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드리프트도 굉장히 뭐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어우. 예. 어, BMW 이렇게 안정적이었나? 아, 근데 역시나 여기서는 지금 언더스티어가 좀 있어요. 예, 타이트 코너에서는 앞에 엔진이 길게 있다 보니까 언더스티어가 존재해요. 아, 브레이크가 순정 브레이크 패드인데, 예, 조금 약해요. 아, 7000을 넘겨야 되는 거고, RPM을 지금까지 너무 조금 썼어요. 이 타콤에다가 빨간색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레벨리밋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레브리밋을 53초. 아, 7000을 가야 되는군요. 아, 순정 브레이크 좀 밀린다. 아, 앞에 느린 박스가 있어가지고. 아, 박스가 느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느린 박스가지, 박스가 느리지 않아요. 망했다. 예, 이번 앱은 망했습니다. 약 박스를 추월하는 데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언더가 심해요. 예, 박스타 좀 무리하시는데. 주시겠죠? 안 비켜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 내가 저기서 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력이 딱 좋은데요? 예, 타이트 코너에서, 저속 코너에서 언더스티어만 조금 작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뭐 그거야 뭐. 또 그로 인하면 또 잃는 게 있으니까, 예,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기 때문에, 대신 중소 코너에서 안정감을 얻었어요, 이 차가. 예. 와이퍼를 왜 건드려가지고. 책이랄 이번 마지막 코너를 말아먹었어요. 브레이크 잘 안 들어가지고 살짝 진입 속도가 빨랐어요. 53초만 하네요. 이제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아, 브레이크 패드가 처음엔 좀 듣는데 뜨거워지면, 그러니까 지속되는 1번 내리막에서 잘 안 들어요. 그게 좀 무서워요, 살짝. 기록은 내긴 글렀고, 앞에, 다른 M2가 있어요, 앞에. 네.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다른 M2를. 아, 언더가 심하다. 네. 이걸 뭐죠? M5. 오늘 무슨 BMW 트랙데이야? 이상한 날이에요. 웬 트랙에 BMW가 이렇게 많은 거야. 네, 브레이크 패드만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추월당하신 M2가 맹렬히 따라오고 있어요. 한 번 더. 아우, 근데 브레이크까지 잘 안 들어. 근데 또 대단한 거는 약간 덜 들었지 아예 안 듣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타이어 온도는 이제 올라왔는데, 타이어가 이제 붙는데. 아, 와, 근데 이게 터보 차저가 장착된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스로틀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속을 거는 타이밍도 그렇지만은 내가 출력을 너무 많이 걸려서 살짝 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터보 차들이 잘 안 빠져요. 이게 한번 출력이 걸리면 쭉 덤비는 경향이 있는데, 그 출력이 딱 오프되는 시점이 굉장히 절제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쩍 들어요. 출력을 효율적으로 걸고 효율적으로 뺄 수 있어요. 터보차 중에 이러기 쉽지 않, 터보 엔진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와, 타이어는 이게 조금 늦게 붙네요. 접지가 이제부터요. 와우! 이 지금 날씨에도 RS4는 한 세 바퀴 정도 돌아야지 접지가 생기는군요.
예, 52초대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차가 너무 많아요 또. 예, 이제 피팅해서 한번 택시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거 타니까 좋은 점이 추월을 안 당해서 좋다. 예, 뒤에 차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근데 언더가 좀 있어요. 아, 이 저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1M이랑 M2가 제일 큰 차이가 변속기잖아요. 수동하고 자동. 저는 늘 말하지만 같은 돈이면 자동파예요. 아, 그렇잖아요. 수동으로 하는 게 뭐가 좋아요? 자동이 좋지. 같은 돈이면.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자동 변속기가 고장이 나거나 뭐 메인테넌스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측면은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이 DCT가 수동보다 단수가 하나 더 많아요. 수동 6단보다는 DCT는 7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어비가 더 촘촘해지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 트랙에서 특히나 이 DCT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 DCT 생각해보면은 원래 90년대 초반에 포뮬러 1 차들이 쓰던 거잖아요. 우리가 포뮬러 1의 기술을 내가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덥지. 예. 어떻게 아이고를 열어줘야 되죠? PT에서는 60. 네, 보십시오. 네. 벨트를 매주시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본인 차시죠? 네. 예. 차 좋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요. 예, 너무 좋았어. 제가 타고 가려고 했는데, 원래. 자꾸 PT단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 나 그냥 집에 가, 니네랑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BMW 사실 제가 230 M3부터 오래전부터 소유해 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도 그 느낌이 좀 나요. 예, 30M의 느낌이 나요. 사실 오늘 53초 아까 기록이 났는데 뭐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하고 지금 타이어나 이런 세팅이 다르잖아요. 근데 좋은 점은 아, 추월을 안 당해서 좋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가니까. 아, 우리 앞에 차는 거의 뭐 BMW 공장에서 뛰쳐나온 것 같아요. 아, 같은 차죠 우리랑? 아, 그렇네요. 같은 차네요. 아, 타이어도 굉장히 좋아요. 아, RS4 좋네요. 물론 이제 저기 넥센 SUR4G보다는 이게 조금 접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차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여기 언더스테어가 좀 있고 여기서는 뭐 적절히 요인이 잘 붙고 아 여기가 좀 애매해요. 여기가 언더가 좀 있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아유 FR 만세다. 예, 그 전에 우리가 아우디 A5 셨죠? 네네. 예, 사실 FF잖아요. FF 베이스 살인이었잖아요. 그럼요. 아, 그것도 아, 이제 좀 다 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신이에요, 살짝. 아, 그럼 그때는 신이 안 났나? 아, 좀 덜 났어요. 예. 아, 근데 이게 BMW가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여기 마지막 코너잖아요. 와, 여기서 적절한 안정감이 있어요. 저기서 좀 불안한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정말 와, 딱 적절해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 순정 브레이크다 보니까 예, 조금 브레이크가 미덥지 못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제동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일정해요. 그래도 아, 그 점이 정말 대단해요. 쓸데없는 휠스핀도 많지 않고
예. 이게 차가 좀 쓸데없는 액션을 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보면 순정 힐타이어 세팅인데도 이렇게 차가 거동이 좋을까, 그죠? 아, 무엇보다도 이 스테어링 휠 생김새하고 이 패들 위치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아, M5를 또 만나네요. 예. 안정감이 대단해요. 여기가 아, 브레이크만 조금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초보자한테는 위험 요소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이거 출력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출력을 안 쓰면 돼요, 그만큼. 예. 아, 이거 뭐 벌써 끝나버렸네. 아, 이런 어떻습니까? 좋네요. 좋죠. A5인데 너무 호드감이 떨어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자전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예. 몇 번. 감정 잘 타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차가 어디로 갈지만 보셔야지. 예, 겁을 내면 안 돼요. 차 완전 다르죠. 네. 아, 조금 무거운 건 있어요. 차가 그래도 부피 대비는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근데 아, 또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정도가 적절하네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초심자들도 즐기기에 크게 나쁘지 않은 세팅 같아요.